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프로그램의 한 예고 영상에 임영웅 씨 팬인 분이 해외에 임영웅 씨 좋은 노래를 알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과 함께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눈물나요 하시면서 한 프로그램의 예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채널A에서 방송될, 지금 이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인데, 방송될 프로그램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살아요, 선 넘은 패밀리라는 프로그램의 예고 영상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금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국제 결혼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채널A에서 방송이 되는데, 오스트리아의 임영웅을 알리리라. 찐팬 오스트리아 남편의 임영웅 알리기 도전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국제 부부인데요. 클래식의 나라 오스트리아에 영웅시대가 등장합니다. 나의 히어로 임영웅이라고 쓰여져 있는 머리띠를 쓰시고요. 그 임영웅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자와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영웅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클래식의 나라 오스트리아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알리기 위한 버스킹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생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가는 날이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남편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임영웅 씨를 알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인 듯합니다. 임영웅 씨 노래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개사까지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기타를 치면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데요. 금요일 밤 9시 40분에 오스트리아 현지에 임영웅 씨를 알리려고 하는 오스트리아 남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 봐서는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임영웅 씨를 알게 됐는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지, 그리고 버스킹 도전한 건 어떻게 됐는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그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여튼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출연한 제주 3다수 티저 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제주 3다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주 3다수와 임영웅의 만남이라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시각이 오후 2시 31분인데, 현재 조회수는 144만 8,967회입니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 3다수의 유튜브 구독자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초 정도 영상에 임영웅 씨가 이제는 3다수만 마신다. 그리고 오는 21일에 제주 3다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이 티저 영상인데요. 실력과 감성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신뢰를 주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믿고 마시는 물, 이게 이제 이번 컨셉인데, 아마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도 열심히 구매해서 드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날 본편 광고 영상이 공개가 되고요. 본편 광고 영상이 공개되기에 앞서서 19일부터 신규 광고 캠페인 관련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의 내용은 임영웅 씨와 제주 3다수의 공통점을 찾는 초성 퀴즈 이벤트인데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주 3다수와 임영웅 씨의 만남을 기념하는 봄처럼 따뜻한 선물 도착. 3다수니까 이 물을 강조했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선물 도착. 사랑하는 부모님께 임영웅 씨 배경화면으로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PC와 모바일 배경화면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봄처럼 따뜻한 임영웅 달력이 도착했어요. 3다수를 바라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 그리고 미소 띄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하얀색 셔츠를 입고 미소와 함께 3다수를 들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과 하늘색 배경에 3월 달력이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은 임영웅 씨의 모습과 함께 달력,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프로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3다수 스토리에 위에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2024년 3월 배경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또 PC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배경화면 크기가 다르니까 PC 배경화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 누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탑스타 뉴스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견리망의 임영웅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가상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은행 카드로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영웅 시대 이야기입니다. 한때 임영웅 씨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만을 쓰며 하루를 보내는 임영웅의 가상의 하루가 화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임영웅 씨의 가상의 하루는 임영웅 씨가 탈모와 세치를 동시에 케어하는 알블랙 샴푸로 머리를 감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세니타 정수기에서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광고 촬영 당시 입어서 매출이 410%나 오른 린넨 셔츠를 입고 출근을 마친 임영웅 씨가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61%나 증가시킨 나를 믿고 가를 외치는 렉스턴 자동차를 타고 녹음실로 갑니다. 녹음 중간에는 녹용 한 포를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디카페인 라떼를 마시고 하시며 오후에 나른함을 이겨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임영웅 씨가 두 마리 치킨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데 임영웅 씨가 광고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것을 임영웅의 가상의 하루로 재밌게 풀어본 겁니다. 이게 2024년 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주 삼다수를 마시고 건강한 하루를 여는 임영웅 씨가 TS 샴푸로 머리를 감고 청정원 햇살 담은 간장으로 맛을 낸 시원한 국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은행 카드 하나만 가지고 외출을 하는 거죠. 자산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기고 노래 연습과 콘서트 준비에 열심인 임영웅 씨가 점심과 커피 등의 비용을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간단하게 결제합니다. 퇴근 후에 여유롭게 하나은행 카드로 청정원 햇살 담은과 TS 샴푸 제주 삼다수를 주문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가상이라고는 하지만 임영웅 씨나 임영웅 씨의 팬덤 영웅시대에게는 결코 가상이 아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은행으로 해결하는 영웅시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은행이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만 뷰를 넘은 하나은행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 그건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의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인데요. 오늘 그것을 설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임영웅 인생의 쉼표, 임영웅과 영웅시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라는 기사입니다. 인생의 쉼표가 되어준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연리지처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모 방송 예능에서 임영웅 씨가 저는 주는 만큼 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주세요. 100배로 돌려드릴게요. 라며 예능에서 웃기기 위해 장난스럽게 던진 말로 지나갔어도 누구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던진 말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3년을 함께하며 시간이 쌓일수록 임영웅 씨가 내뱉은 말은 현실이 되고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영웅시대 앞에 차려준 상이 호화롭습니다. 그래서 영웅시대에게 아티스트 임영웅 씨는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신의 선물인 거죠. 뭐 콘서트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무대장치, 편의시설, 방석, 영수증. 영웅시대를 향한 마음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극세사의 배려, 극세사의 섬세하다 못해 극세사의 배려를 통해서 감동하게 하고 임영웅 씨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들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고 하잖아요. 콘서트 속에서 수천 명과의 티키타카가 이어지고 왁자지껄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라붐 속 여주인공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대부분들의 팬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미친 연기에 매료되거나 잘생겨서 노래를 잘 부르고 매너 좋고 센스가 있어서 또는 인성이 뛰어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기 때문이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영웅시대가 그들과 다름은 이유 있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유들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밟기 시작한 땅을 함께 밟고 걸어가는 길을 동행함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팬분들을 뵙고 임영웅 씨가 왜 좋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영웅 씨의 팬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돼요.
가장 적확한 이유를 대자면 아티스트 임영웅 씨이기 때문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해봤는데요.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진짜 전무후무합니다. 정규 앨범 1집 초동 판매가 110만 장, 그리고 국내 최대 음원 시장인 멜론 탑백 안에 13곡을 진입시킨 유일한 가수, 스트리밍 조회수 94억을 넘기면서 다이아 클럽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60만 명을 넘어섰고요. 1000만 뷰 영상은 79개, 영상 조회수 23억 6,450만을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제품마다 완판 신화를 기록하면서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고 광고 영상까지 최단시간 1000만 뷰를 만들며 1등 가수가 1등 은행을 만드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은행의 브랜드 평판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모델이 아티스트 임영웅 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영웅시대는 임영웅 씨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전국 곳곳에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팬덤 문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임영웅 씨가 하는 이 멘트, 영웅시대 때문에 제가 빛이 납니다. 영웅시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야겠습니다. 영웅시대를 향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임영웅 씨가 선택하면 영웅 씨는 행동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선택에 빛보다 빠르게 힘껏 응답합니다.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를 대하는 중심에 진심을 믿기 때문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찍어내는 노래가 아닌 들을 수 있는 진짜 노래.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불러줍니다. 그래서 100% 채워지지 않는 노래는 과감하게 샌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게 광고인데 임영웅 씨는 광고 선택에도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팬들의 건강을 위해서 삼다수 물과 햇살 담은 양념, 풍성한 머리를 위한 TS,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산관리 하나은행까지 다작이 아닌 필요한 선택으로 영웅시대를 안내합니다. 임영웅 씨가 선택한 광고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가 아닌 20만 대군 영웅시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웅시대에게 잊지 못할 찬란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이란 우주 안에 쉼을 얻고 임영웅은 영웅시대로 인해 못할 게 없는 우주대장의 면모를 세워가고 있다. 표현이 진짜 너무 멋있네요. 임영웅과 영웅시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탑스타 뉴스의 기사인데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가 최근에 세운 기록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정말 본질에 가깝게 쓰신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